있죠. 1번 보면 이 대지 조성 사업 지구로 지정 지역이 있다. 이건 개발 가능한 지구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의 전부에다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정할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주로 개발할 수 있는 애정지, 정비할 수 있는 애정지로서 국토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경고 방방 보측의 특보 이런 용도지구에 따라 정할 수 있고 대지 조성 사업지구 또 택지개발지구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른가요? 지정할 수 있는 장소 그게 안 떠오르면 정말 열심히 사셔야 하던데 하나도 안 떠오른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사셔야 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아마 다 떠오를 거예요. 일 한지 아는지 전혀 관심 없다. 그거 엄청 세게 파놓고 왔는데 우리가요 갈 때 했죠. 그래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근데 여기 대종 사업 지구는 개발의 예정지니까 그 장소 전부 일부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드렸습니다. 2번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또 그 장소에 대한 지구 단위를 최종 결정한다 라고 할 때는 다 무슨 경우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하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도 도시 군 가요로 하고 지구 단위의 결정도 도시 군 가요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하지 않냐 틀렸어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봐요.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있잖아요. 용용용 기사집 그 중에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종합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이것은 다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합니다 그랬어요. 엄청 중요한데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러하지 않냐다가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도 감은 생긴가요 없는가요? 아무 생각 없는가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지금 따라오신가요? 생각 있죠. 그래 실력이 쌓이고 있으니까 아마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3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 내에 따도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도 지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도시역 여허지에 따는 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인 계획과지역, 개발징주구, 용도주 폐지되어 그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지역 이런 거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다 맞아요. 4번 마지막에 지구단위급으로 지정해야 한다. 사업이 끝난 후 거기다 적어봐.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은 지구 단위로 지정해야 한다. 해야 한다는 의무적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기억할 때 정택 10년 이렇게 써놔요. 그 밑에다 정택 10년 정택 10년이 떠올라야 돼요. 그거 떠오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의무적 지정 대상적 세 가지가 동시에 떠올라야 되죠. 해야 한다 그 말은 의무적인데 의무적 지정 대상적 지구 단위 계획과 지정 대상 즉은 세 가지가 동시에 압축되어서 떠올라야 되죠. 정택 10년 10년 그리고 시공에서 해제 시공에서 해제됐다 얼마 이상이면 지정해야 되나요? 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0만 정도 이상 녹지적이었던 땅이 개발용도 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 되었고 그 면적이 30만 정도 이상이다 그러면 의무로 지정해야 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어차피 머리에다 다 넣어야 돼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나 감각적으로 절대 답을 구할 수 없는 거죠. 공법이 됐든 무슨 과목이 무슨 시험이 됐든 결국 시험에 나올 것들은 잘 정리해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자 하면 세 가지 딱 떠올라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정도 이상 녹지에서 주거 상업 공업으로 변경된 지역 중 30만 정도 이상 정이 뭐예요? 맞춰봐요. 정이 뭘까? 궁금해서 물어봐요. 정은 오 대단하시고 공부 많이 하셨네. 태극 태극 택지 말지 오 그러죠. 그래도 공부가 되시니까 그래도 의사소통 되기 시작하네. 그래 다 알고 계시고 와 놀랬어.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났다 그래도 꼭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4번 틀린 것입니다. 4번
그 다음에 5번 보겠는데요. 도시역 내 지정되는, 지정하는 지구단위교육에 대해서는, 금폐를 완화 적용받을 때 얼마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냐, 완화 150%. 그래, 이 지구단위교육에 대해서는 자기의 대지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그 제공하는 면적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완화 적용해 주는데, 그때 완화해 줄 수 있는 금폐로 경우는 최대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150%까지만, 용적은 최대 200%까지만. 그래서 이 수치는 달달달 해야 돼요. 금폐는 얼마까지만? 150. 용적은 얼마까지요? 용적률은 200%. 용적률은 200%네. 그리고 금폐는 150% 이내까지만. 이게 여러분 나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200이 금폐로 연결됐으니까 틀린 거예요. 금폐로는 150이 나야 돼요. 너무 쉬운 문제 이런 것은. 점수 그냥 주는 거죠. 출제. 기본적이거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1번 문제 나왔죠. 이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또 보도록 하죠. 이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 내용 중, 내용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 그러면 두 가지 떠나야 되죠. 기반시설 배치금하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률 높이의 최저한 퇴관도. 그래서 거기 제목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항 그따 줄 것이고,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고려하살표, 2번부터 5번까지 묶어서 그걸 달달 내오면 돼요. 달달 내와야 돼. 방법이 없어. 1번은 임의적 포함 내용이죠. 1번은 임의적 포함 내용. 포함할 필요가 있으면 포함하는 것이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근데 2번, 3번, 4번, 5번 필수적 포함 내용이라고 했죠. 2번부터 5번까지는 필수적 포함 내용. 그건 네 가지 달달 내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 이것은 바로 개선문제인데 이런 것은 그냥 안 풀어보면 좋아요. 시간 나오면 찍어버리는 게 빨라요. 그래, 이 개선문제가 나온 것은 바로 가장 고난도 문제로 출제를 했어요. 그 해에. 그래서 이런 문제 나면 너무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공법은 한글로 된 것만 해도 38문제, 39문제 나오니까 그걸로 승부를 그래야지. 개선문제 가지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면 그거는 100% 떨어져요. 꼭 공부도 안 하시면 계산문 들어가서 막 옆에서 막 신경 쓰기 막 뚜뚜뚜뚜뚜 했어요. 시험장 가서 보면 속 터져버리죠. 속 터져. 계산문제 갖고 한글로 된 것만 해도 다 합격하게 그 문제를 구성이 되는데 계산문제 갖고 막, 와 진짜 대단해. 그래 합격했어요. 그거 떨어졌다고. 당연히 떨어지지. 그거 했으니까. 자, 그래 계산문제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요. 시간 남겼지.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합격하려고 공부한 것이죠. 뭐 한 문제 그 계산문제 맞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전략적으로 다 해가지고. 그러나 혹시나 기출문제 나는 싹 알고 들어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때 노는 거예요 이거. 다른 책에는 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그럴까 봐서 노는 거예요. 또 공부도 안 하시면 또 그런 거 따지거든. 왜 다른 책에 있는데 왜 여기만 없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해설도 아주 충실하게 해놨어요. 해설도 아주 다른 책 못지않게 시원하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52페이지 4번 하나 보죠. 4번. 4번 보면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찾았나요? 지구단위 계획.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지구단위 계획은 1번 맞고 아까 했으니까 2번 봐봐요. 4번에 보면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교차부터 몇 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은 지정할 수가 있는가? 3개. 2개 틀렸어. 4번에 2번 몇 개요?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저기 52페이지 4번 문제 보고 있네요. 그리고 1km 이내죠. 1km, 2km 틀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정해야 한다. 이것도 틀렸고 할 수 있다. 다 틀렸어. 완벽하게 틀리게 내었어요. 출전이. 끝까지 틀렸어. 세 개 틀렸어. 세 개 이상인데 두 개. 1km 이내인데 2km. 할 수 있다는데 해야 한다. 완전히.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세 개 이상. 이런 지역은 또 무슨 적으로 수정했나요? 수정했나요? 수정했죠. 수정했죠. 그것은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제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의 경우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무슨 용도로 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오, 그렇습니다. 그거 그따 써놓으세요. 맞아. 해설 있잖아요. 끝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옆에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역시 공부 많이 하고 계시구만. 느낌이 와요. 이제 합격권에 들어가실 분하고 합격권에 들어가실 분들 점점 이제 드러나네요. 아, 이제 이분은 합격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구나. 느낌이 옵니다. 다음 이제 9월 달 가면 다 드러나요, 이제. 9월 달 하면 이분은 올해 100% 합격. 올해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다 압니다. 저는. 금방 알아. 100% 적중해. 그렇다고 해서 말을 못 해죠. 우리 합격하면 그 말을 못해. 근데 합격자 가서 모임 가서 들어보면 보면 다 적중을 해요. 적중. 근데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그래도 드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입주제 최소로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맞고 4번도 너무 쉬운 것이고 5번 아까 했던 것이고 정택 10년 지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54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54페이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통과하고 어떤 걸 보느냐 저기 54페이지 7번 하나 보죠. 7번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1번 주민은 이방권자 도시공단 이방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의 건을 이반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민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반 제한할 수 있는 것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약자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지산태지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야 합격권이 점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기본인데요. 아직도 이걸 모르면 지금 예. 그렇죠. 합격자가 점점 드러나요. 저는 알 수 있어. 느낌상 아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벌써 이 시점에 막 이런 게 튀어나올 정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 뜻입니까? 그래 기산 대체 이것만 주민이 도시군관리기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여기 시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은 주민이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도로 공원 이런 것들 설치 정비 계량 이것도 제한할 수 있고 산업 유통 개발 증류 지정화 변경도 이반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하게 한 그 장소로서 뭐 용도지구가 지정돼 있었는데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 지구 단위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에다도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해달라고 주민들이 이반을 제안할 수 있다. 네 가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제안할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개발 정세 해제 그러면 개발의 여지가 있는 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시장 군수가 이반한 지구단위 수립 변경 계획은 자기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한테 갈 필요 없죠. 4번도 너무 쉬운 문제인데요. 이런 거 틀려버리면 그분은 아마 사람이 아니었을 거래요. 이거 그때 당시에도 25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건데 수업시간 한 50번 하고 갔을 거예요. 제가 수업시간에 기가 닳더라. 도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기준에 딱 포인트 딱 잡았어요.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시도사가 정한다 틀렸죠. 시도사가 정한다 아니라 뒤에 싹 지워버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5번은 도시역 예후지역에다가 마지막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 경우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는 지역이 있다면 그 곳에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오른쪽으로 모셔서 개발의 허가 파트에서 1번 개발의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요. 1번 봅시다. 개발의 허가를 받은 사업 면적을 축소한다 동그라미죠. 축소 확대한다 두 가지 확대는 밑에 땄어요. 확대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확대 동그라미치고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축소했다 동그라미쳐서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통지만 하면 됨. 차이점 그래 그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네요.
그게 계속 진짜 이해가 되었는가 자꾸 물어보는데 시험에서 여러분이 개발행위 하게 될 때 허가 신청서 내지 않겠습니까? 허가 대사 허가 신청서 낼 때에 이 부지명의가 또 기재해서 돼요. 여기 개발행위를 하려는 면적이 이 정도입니다. 천정태입니다. 이렇게 기재해서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업 문제 착공을 언제 끝내겠습니다 라는 사업기간도 적어서 됩니다. 사업기간. 그래 이제 허가 요건 구비해서 허가권자께서 허가 내줬다 가정해 봐요. 허가 받고 나서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그래. 변경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부지 면적을 허가 받았던 면적보다 더 키우려고 해요. 더 키운다고 해서 나을 수 없지. 얼마나 더 키울지. 확대란 말이 그 말이거든. 확대는 엄청 키울 수도 있잖아요. 어? 그때 확대할 때는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미리 변경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변경 가능. 허가 대상이에요. 허가 안 받고 하면 그 자체가 위법자로서 원상회복명을 하고 명을 위하려면 행정대집행위에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형사 고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을 형차하죠. 그런데 확대가 아니라 허가 받아갈 때 이 정도를 개발하게 하겠으면 천. 근데 줄여 면적을 부지 면적을 축소한다. 천이었던 면적을 980만 하고 20을 안 늘려요. 이렇게 이걸 축소라고 합니다. 축소할 때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이니까 그때는 변경 허가 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고요? 허가권자한테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차이점 아시고 또 허가 받아갈 때는 허가 받을 때 사업기간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종결시키겠습니다라고 받았어요. 근데 허가 받고 나서 이 기간을 단축하려고 그래. 4월 20일로 단축. 이때 단축은 변경은 맞습니다. 근데 경매한 사항은 변경이니까 변경 통지하면 되지 변경하고 받을 필요 없다는 거. 반대로 허가 받아갈 때는 4월 30일까지 종료시키겠다 사업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5월 30일로 기간을 이렇게 연장하려고 한다. 연장할 때는 변경 통지만 하면 될까요? 변경 허가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 답할 차례네요. 그렇죠. 변경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오케이. 그래. 단축할 때만 기간을 단축할 때만 변경 통지, 연장할 때는 허가 받는다. 이렇게 이 차이점을 꼭 새겨. 정리합니다. 허가 받았던 것보다 봐봐요. 허가 받았던 것보다 면적이 됐던 기간이 됐던 더 늘린다. 그때는 변경 허가 받아야 되고 허가 받았던 면적이나 기간보다 더 줄인다. 그때는 변경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다붙여서 혼선을 꼭 막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돼요? 세 번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1번 그래서 틀렸고요.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쉬우니까 통과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57페이지 2번 하나 보죠. 2번 보시면 개발의 허가다 옳은 것. 1번 한번 풀어봐요. 맞은가 틀린가. 1번 침은 변경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안 받는다? 받는다. 맞죠? 맞죠. 연장은 변경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랬죠. 만약 기간을 단축한다면 변경 통정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계속 나온단 말이죠. 2번 경작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사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허가변경은 허가를 받는다 틀렸어. 전답사유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허가변경은 바로 허가 없이 허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 받는다 틀렸습니다. 이건 자세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적은 미지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죠. 전국토가 이렇게 생겼다. 전국토는 그게 사용도지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나 네 가지 용도로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랬죠. 이 지역을 미지정지를 하죠. 미지정지역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기준을 정해서 이용한다가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생각나죠. 그래서 이 안에서 자연환경 보호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함에 있어서 이게 허가다 생각하면 허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허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3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면
설령 그 지역이 미정지라도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래야 되죠. 그래, 틀린 것이고요. 4번. 허가 관청. 허가 관청이 누구냐면 특광 특특시장을 쓰죠. 허가권자가. 개발의 허가권자 특광 특특시장을 쓰는데 그네들은 허가 관청합니다. 이렇게 약자로 썼죠. 출전이. 그래, 그네들은 조건을 붙여서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조건 떠올라줘 봐요. 무슨 조건이냐? 여러분이 지금 개발의 허가 신청을 하는데 허가권자 보니까 여기까지 도로는 있는데 지임대로 엉망이다. 그럼 야, 이 지임대로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데 할 거니? 상하수도 여기 뭐 건물 짓는다면 수도 하하수도 끌어가야 되는데 할 거니? 이걸 기반수라고 합니다. 기반수 설치, 그에 따른 용주 합발 것을 조건 제시해. 허가권자, 개발의 허가 신청자에게. 그걸 받아들이면 허가. 그렇지 않으면 그 보면 허가 안 내줄 때 법적으로. 그리고 공사 들어가서 공사하게 되면 위험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해방지 조치 취할래? 또 공사하면서 낙석 떨어뜨리고 텀프트리 왔다 갔다 하면 먼지 일으킬 건데 주변 환경 오염시키지 않도록 환경 오염 방지할 거니? 그리고 조변의 경관 해소하는 할 거니? 경관. 또 공사 탔거나 조경할 거니? 이런 것들을 조건 따라서 개발의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조건부 개발의 허가를 하죠. 이 조건 이행을 보장해서 순수 민간이면 이행 보증금도 총 공사비 20% 포함해서 예측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 조건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틀렸어요. 조건에 따라서 기후 환경적 약자로 이건 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돼. 기후 환경적.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의 허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5번. 개발행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지 걸쳐있다. 그때 개발행 허가 규모, 그것도 주고, 개발행 허가 규모는 달달달 해라고 했죠. 개발행 허가 규모는 알고 계시나요? 개발행 허가 규모, 이게, 여기 개발행을 하려고 그래. 개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그 면적을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는 면적 기준, 개발행 허가 규모가 있다. 개발행이 허가 기준 면적이 허가 면적이 있다. 개발행이 규모 면적 있죠. 그래 용도적별로 그 면적이 규정되어 있는데 주거적, 상업적, 자연녹지적, 생산녹지 약자로 주상자생 얼마 미만이면 된가요? 1만 중토 미만이야 됐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약자로 공간농이라 하죠? 공간농 얼마인가요? 3만 중토 미만이죠? 달달달 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보자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리 이거 공부 안 해도 이것은 머릿속에 나올걸요. 보자 얼마? 10만원 들고 나가라면 부담 돼서 너가 오겠나요? 한번 보자고 할 땐 부담은 팍 줄어들어야지. 아, 천 원? 1,000원만 들고 나가라고요? 5,000원 미만. 5,000원 미만. 5,000원 미만 들고 다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너무 부담감 주면 안 나오니까 보자 할 때는 얼마 들고 나가라? 5,000원 미만만 들고 나가라. 5,000원 미만. 그래서 주상자생 1만 정도 미만, 공간농 3만 정도 미만, 보자 5,000 정도. 이거 달달달 하면 좋은데. 자, 아무튼 언젠가는 머리에다 다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 합격할까 말까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하나 사 머리 넣어버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나는 올해 끝을 볼 거야. 이렇게 합격할 거야. 합격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자, 그래 이걸 전제하고 이 면적을 그래 여러분이 개발행 허가 신청했는데 개발행 하려는 그 토지 면적이 이게 주거적이 있다. 주거지 있다 그러면 9천 정도 면적으로 개발행 하겠다 그러면 주거적일 때는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요? 허가 여러분이 주거적인 땅 가지고 9천 정도 정도를 개발행 하겠다 그러면 허가 받아갈 수 있어 없어? 면적 통과 되니까 1만 정도 미만이잖아요. 1만 정도 미만은 그러면 1만 정도하고 9천 정도 뭐가 더 훨씬 클까? 9천이 클까
9천 점터가 클까 1만 점터가 클까 숫자가 이게 막 복잡하니까 이거 많은 것 같아요. 1만 제곱미터 미만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건 허가 받아갈 수 있어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이. 그래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토지가 하나의 용도적이 존재하고 있으면 면적을 정할 때는 어려움이 없겠죠. 오 1만 제곱미터 맞네. 면적 통과되잖아요. 또 개발행위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이 이렇게 관리적이 있다. 관리적이 있으면 얼마 미만이면 허가 받아갈 수 있어요. 이 땅이 2만 9천이다. 토지 형립행위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면적 제시될 것만 바로 1만 9천 점터를 개발행위하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허가 받아갈 수 있죠? 그렇죠? 3만 점터 미만이잖아요. 이해 돼요? 머리가 이건 머리 안 돌아가도 된대 이거 그냥 생각하면 가볍게 오 3만 미만일 거 맞구나 통과 통과 1만 미만 통과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가 하나의 용도적이 존재했다면 면적을 적용할 때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도 어려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토지가요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게 3만 제곱 3만 이게 보니까 양다리 걸쳤어요. 여기는 주거적이고요. 여기 이쪽에는 관리역 이렇게 하나의 토지가 주거적과 관리역에 걸쳐 있는데 이쪽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저 기재되어 있는 거 보니까 9천 여기 보니까 2만 9천 이랬을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 지금 허가 내줄 수 있냐 없냐 이거 자세히 했을 건데 안 했을까요 기본서 할 때 아무튼 안 했다 하고 기본서 할 때 내가 해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안 할 수도 있어 했죠. 오 그래 했어. 그래 이때 이 하나의 토지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이 하나의 필지 토지가 두 개의 용도에 걸쳤다면 1차적으로 그 면적을 검토할 때에 각각 그 지역에 적용된 면적을 검토해요. 각각 그 지역에 이 토지가 이 지역에 속했으니까 주거적 1만 미만이 되는 것이고 3만 정도 미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통과됐죠. 1차적으로는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적 규모를 각각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그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적 규모를 각각 정해서 처리해요. 각각 정해보니까 통과는 되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통과됐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차적 검토가 필요했어. 2차로 뭘 검토하느냐? 이거 총면적을 가지고 또 검토해야 돼. 총면적. 뭐에서 검토한다고요? 총면적은 두 개의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총면적은 두 개의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용도적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두 개의 용도적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역의 규모는 얼마예요? 3만이죠. 3만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산해봐. 3만 8천이 됐죠. 허가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 1차적으로는 각각의 토지가 속해 있는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를 정해서 처리하되 단 총면적을 또 검토해야 된다. 총면적은 두 개의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용도적 규모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게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이런 경우 허가 받아갈 수 있다 없다 개발행위 허가 못 받아가죠. 2차에서 걸렸죠. 그쵸?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허가 받아갈 수 있나 봐봐. 얼마나 이제 머리가 지금 머리 쓰고 계신가 한번. 여기 1만 정도 미만이 아까 허가 받아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2만이 걸쳐있고 2만 정도부터 여기는 9천 정도 걸쳐있어. 그러면 허가 받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에? 없죠. 왜? 1차에서 걸려버렸죠. 1차에서 각 토지는 각 지역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정해 1차적으로 여기는 1만 미만이었는데 2만 돼서 아웃 1차에서 걸려가지고 허가 못 받았다면 이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만약 이제 아시겠죠. 그 정도 하고 아무튼 그걸 알고 있는가를 기출한 바 있습니다. 5번 보면 개발행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에 걸치는 경우 그 허가 개발행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적에 관한 대한 규정을 제가 틀렸죠. 가장 큰 그것부터 틀렸죠. 각각의 용도적에 관한
각각의 영도 지역에 관한 규모 규정을 정한다 그래야 되죠. 다만 총면적은 가장 큰 지역의 규모를 초과해서 안 된다 그래야 되죠. 해설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해설을 좀 읽어두세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셔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들은 지나가도록 하죠. 그 3번 하나 봅시다. 3번이 반복되고 있긴 하나 개발의 허가 그러나 또 나오니까 개발의 허가다 옳은 거 1번 아까 했으니까 맞고 2번 보시죠. 개발의 허가를 받은 3면적을 축소 확장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틀렸죠. 축소 동남이 확장 동남이 축소 확장 어떨 때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확장 그래요. 확장은 동남이셔서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써놓고 축소만 변경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통지하면 된다.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은 아까 했어.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없다 틀렸죠. 4번 여기다 줄까 봐. 최대 5년까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것 다 포인트 딱 잡아요. 최대 5년까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 밑에 다 써요. 도도지기.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백날 해봐야 필요 없어. 도도지기. 그래 최대 5년까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하면 뭐가 떠오른다? 도도지기. 도도지기가 뭐냐면 도시군기분계나 도시군기를 수박하고 있는 지역. 지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기는 기반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만 최대 5년까지 개발의 허가를 제한해서 바로 규제할 수 있고요. 이렇게 5년은 어떻게 해서 5년이냐. 원칙 1회 하나 3년 제한하고 여차하면 1회 하나 2년 더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에 이 지역은 바로 합해서 5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4번 보시면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최대 5년이 아니라 이것은 최대 3년짜리 최대. 그건 최대 3년. 알겠나요? 그래 최대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떠올라야 돼. 두 개. 어떤 경우는 최대 3년이냐면은 녹계적, 녹지라든가 계획가지로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이 있다든가 조수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든가 우량농장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최대 3년간만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의 허가요 주변의 경관, 미관, 환경 문화재 손상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일 때도 최대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떠나요.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5번 아까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행정청의 안자가 그 말. 행정청의 안자가 새로 공공설 설치했다. 그러면 종료 공공설은 그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되냐? 아니에요. 전부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는 행정청인지 할 때만 적용돼. 누굴 때만요? 행정청일 때만. 그래서 행정청의 안자일 때는 그자가 새로 공공설 설치할 때 들었던 비용을 보내서만 그 종료의 공공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전부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는 누굴 때만 적용되냐? 행정청일 때.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행정청의 안자가 그 말 대신에 행정청인자가 그러면 그 지문 맞아. 행정청인자가 그러면 그 질문 맞는데 행정청의 안자일 때는 그자가 새로이 공공설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이 있을 건데 그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종래의 공공설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 봅시다. 4번은 개발의 허가인데 자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 줄 거예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발사업을 줄 것이고 이렇게 쓰네. 이건 이 사업의 일종이거든. 그래 도시군계획사업 일종입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사업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정비사업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 일종으로서 이 사업에 의한 행위는 절대 개발의 허가 대상 아니다
허가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네요.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맞았어. 2번. 2번은 조건 붙일 수 있고 조건 붙이려면 신청자 여기는 들어 안 맞고. 3번. 마지막에 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도 줄까요? 중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네 가지 있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확률 변경, 토소 재치.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확률 변경, 토소 재치. 네 가지. 그래, 이 개발행 허가. 개발행 허가 대상이 원칙적으로 개발행 허가를 받아라 라는 대상이 여섯 가지 있잖아요. 약자로 건공 토토토물 여섯 가지가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건공 토토토물 이때 토지 분할 건하고 물건 쌓아두는 건 이것은 그 행위 마치고 나서 중검사 받는다 안 받는다? 중검사 받는 대상이 아니다. 중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래서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이것만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변경 토지세만 허가받고 공사 다 마무리졌다. 개발에 맞추면 중검사를 허가권자 받도록 되죠. 그래서 중검사 대상이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토속채취 맞추면 중검사 받았는데 맞죠? 4번. 자, 거기 마지막에 최장 5년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지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예요. 4번. 최장 5년의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지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자로. 도도직이 써놔요. 도도직이. 도도직이 임으로 4번 지구단위격으로 증된 지역 맞죠? 여기는 5년 동안 지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은요. 지방자산체 따 줄 거예요. 지방자산체 이행 보증할 때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지방자산체는 이행 보증을 절대 예측할 수 없죠. 국정할 때는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자 5번 보기 앞서서 6번 한번 봐봐요. 6번. 6번을 보면 국토개법에 의해 바로 최대 최장 5년간 개발의 허가를 지날 수 있는 지역 그 다시 봐요. 최장 5년간 개발의 허가를 지날 수 있는 지역 그 말로 하면 약적으로 써놔요. 뭐라고 한다고? 도도치기. 도도치기. 이게 떠오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도도치기. 그리고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디귿, 리을, 미음, 도지기, 도지기 보이죠? 도지기.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은 최장 5년인데 기업과 니은은 최장 3년. 기업과 니은은 최장 3년. 디귿, 리을, 미음, 도지기는 최장 5년 이렇게 딱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디귿, 리을, 미음은 왜 5년이냐? 한 차례 3년 제한하고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합 5년이고 기억료는 절대 연장할 수 없다. 제한기간을. 그래서 최대 3년간으로 끝난다. 이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 다시 5번 봐보세요. 5번 보시면은 개발의 허가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토지분할. 토지분할은 그 행위 마치면 중검사 받아야 한다.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죠. 그래서 틀렸죠. 중검사 대상 아니라고 작가. 그래서 받아야 한다. 틀렸고. 2번 또 나왔죠. 보니까 계속 나오죠. 연면적 확대. 연면적 확대하면 허가받는데 맞죠? 어떨 때는 허가받지 않지만 축소할 때는. 그래서 확대는 변경하다 맞습니다. 3번 조건 허가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이것은 도시군객사업이죠. 도시군객사업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5번 공공용지에 따라 줄 거예요. 공공용지는 누구 겁니까? 이거 국가 지자체 겁니다. 그래 토지 일부를 국가 지자체 소유인 공공용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자른다. 그때는 허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62페이지 개발 밀도가 나있죠. 1번 보면 개발 밀도가 오른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개발 밀도 관리기 정되면요 법적으로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은 50%까지 강화 적용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죠. 용적률 50 강화 맞고. 2번 이 개발 밀도 관리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라고 하는 특강 특특시장소는요 그 안에서 기반수 변화가 있는 경우 기반수 변화를 쭉 보고 있다가 변화를 주기로 검토해야 됩니다. 주기로 즉시 검토가 틀렸어요. 기반수 변화가 있으면 이를 즉시 검토가 아니라 주기로 검토, 주기적. 1년에 뭐 2분기로 나눠서 한다든가 주기로 검토하지 즉시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주기로 검토해서 그 구역에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취하면 되고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 됩니다. 즉시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이 개발 밀도의 지정과 변경. 변경하든 지정하든 시민은 필수적입니다. 지방도 시민은 반드시 설치해야 돼. 그래서 요하지 아니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이 개발 밀도는 기개발지 주로 시내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있다. 그 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지만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있다 지정을 해나갈 수 있죠. 맞습니다. 5번 이 구역의 지정권자는 특광특특시장수죠. 특광특특시장수가 지정권자이지 국토교통부장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은 이 구역의 지정 기준을 정할 자예요. 기준. 구역의 지정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데 지정권자는 여기 대전광역시는 오직 대전광역시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특광특특시장수만 지정권자이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63페이지 개발자 기반시설 부담 꼭 시험에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두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 그다 줄 것이고 개발 행위가 집중된 지역 이렇게 써놔요. 개발 행위가 집중된 지역에 따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두고 있죠. 개발 행위가 집중되면 그만큼 그 지역의 인구입이 증가하여서 기반시설 설치가 빨리 필요하다. 그런 지역에 따 지정을 꼭 해야 되는데 어떤 지역이냐? 그 지역에 법령의 재정 개정이 있게 되어서 행위자니 완화 해지된 지역. 그 말 중요하고 해지에 완화. 용도적 등이 변경되어 해지되어 행위자니 완화된 지역. 그리고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된 지역.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 말이 핵심 용어라고 그랬죠? 그 말 찾아가지고 딱딱 치고. 그러나 3번 보시죠. 개발행위를 인하여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곤란 지역. 이건 무슨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을까요?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가능 지역이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해야 하는 지역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하는 지역은 네 가지로 앞쪽에서 기억하십시오. 행위자니 완화 해지된 지역, 용도적 등 변경된 행위자니 완화 해지된 지역. 그 다음에 4번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5번 인구 증가율이 마지막에 20% 이상 높은 지역. 이 말을 딱 머리에다 입력해야 문제나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번 개발 밀도 관리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할 때 개발 밀도에 안 했다는 절대 정할 수 없다. 외후 지역에 따라 정한다. 고로 양 구역은 같은 지역에 절대 중복 지정될 수 없다. 이거 아시고 1번 맞습니다. 2번 아까 했던 내용 또 나와 있고 맞고 용적률 50 강화 적용한다. 개발 밀도 관리에서는 그렇다. 3번도 자 주거적에서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 지역으로서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그 학교 수용률 20% 이상 초과 예상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 밀도로 지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들어가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중축을 하게 될 때는 기반시설 설치비를 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내는 방법 세 가지 있죠. 현금, 카드, 토지 물납도 받아줄 수 있다. 그랬다. 없다 틀렸죠. 자, 그래서 틀렸고 토지로 납부를 물납이랍니다. 물납할 수 있다. 없다 틀렸고 5번 맞고 아까 했던 거. 그리고 2번 문제 3번 문제는 그냥
그 해 아주 그냥 고난도 문제를 써 틀려라는 취지였는데 그냥 한번 보세요. 이거 외운다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넘어가시고. 자, 4번 문제를 보겠는데 기반쓸 부담금이다 옳은 것. 1번 기반쓸 부담금은 개발빌더과 중첩에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 구역은 절대 같은 장소에 중복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죠. 기반쓸 부담금은 개발빌더 예외제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다만. 2번 대학은 기반쓸 부담금 설치가 필요한 기반쓸에 해당하지 않죠. 기반쓸 부담금 설치가 필요한 기반쓸로는 7개가 있는데 7개 중 대학은 제외된다 그래야 돼요. 도로, 수도, 도로, 공원, 녹지, 대학을 제한 학교, 수도, 하수, 폐기물체서 이런 것들 또 알아야 돼요. 그 밑에 7가지 잘 써놨으니까 해설을 좀 잘 참작해서 달달달 했으면 좋겠고 대학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거 두 번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오른쪽에 보고 5번 봐봐요. 오른쪽 페이지 그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똑같은 문제예요. 너무 쉬워요. 1초도 안 걸릴 거 이런 거. 뚜뚝. 오, 대학 끝. 이렇게. 너무 쉬워요. 계속 나와요. 자,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셔서 왼쪽에 나머지는 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고. 4번에 5번 하나 볼까요? 4번에 5번. 4번에 5번을 보기 전에 4번도 보죠. 3번 아까 했고 4번 기반설 부담으로 정된 지역 거기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한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심의를 거친다 틀렸어요. 연장했다 하면 연장은 기간만 연장한다. 아까 1차로 3년 제한하고 이래 2년 더 연장해서 합 5년 동안 도지기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간만 연장할 때는 심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쳤는데 틀렸어요. 5번 이 기반쓸 부담을 증고시해 놓고 늦어도 몇 년에 기반쓸 설치를 수립해야 되냐? 1년. 만약 1년에 수립하자면 1년이 된다 담들에 해외도 본다. 그래서 2년이 틀렸죠. 거기에서 2년이란 말 대신에 2년이란 말 대신 6개월로 수정해 봐요. 6개월, 6개월. 2년이란 말 지워버리고 6개월, 6개월로 수정해서 그러면 틀린다. 그러면 틀린다. 몇 개월, 몇 개월로 하면 틀린다고? 6개월. 2년도 틀리지 마. 2년 좀 그래 좀 문제가 좀 엉성합니다만은. 자, 아무튼 몇 년 이내 수립해야 된다? 2년, 2년, 1년, 1년 미안해. 1년. 알겠죠? 1년.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모셔서 6번의 내용. 6번 내용 또 반복되고 있는데 어디 보자. 그것도 뭐 어려움이 없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반복되고 있어. 쭉 넘어가시고 7번도 이것은 7번 안 풀어본 게 나았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서 이런 거 안 풀어본 게 좋아요. 다만 거기서 2번 지문을 꼭 한번 읽어주세요. 2번 지문하고 3번 지문만 좀 읽어주십시오. 2번은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있다가 중요해. 그리고 3번 기반설 7번 문제 3번 기반설 설치 비용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액인 예산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액 예산 일반 액이 아니라 특별액.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5번 지문도 받으세요. 5번 기반설 설치비용 부과받은 납부자는 바로 언제까지 이걸 내야 되는가? 바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는 내야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1번 문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다 허용되지 않는가? 1번 이 지방사라든가 지방단은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때는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 그거 생각하시고 2번 이 조건부 실시인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인가 내준 거 허용됩니다. 3번 분할 시행도 허용합니다. 그 사업장이 너무 크다 그러면 1사업 시행지고 이렇게 사업 시행 대상지역을 분할 시행할 수 있고 분할 시행하게 될 때는 분할된 직불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별도로 인가받아 사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4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은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 가능합니다. 제기 가능한데 어디다 제기하느냐?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구를 한다. 여러분이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그러면 제기한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그래. 행정심판 청구인. 어디다 제기하느냐? 여기다 제기해야 된다. 이걸 피청구인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디다 제기하느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그래서 틀렸어. 그 사업 시행자를 피청구를 하여 틀렸어. 누구를 피청구를 하냐? 그 사업 시행자를, 그 다음에 사 이렇게 를 지정한 자. 를 그래야 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공헌 조성사업인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일 수도 있고 이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에 대하여 여기서 사업함에 있어서 이 시행자 여러 가지 처분 내렸다. 행정처분 내렸다. 그러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행정청이 시행자 처분에 대하여 당연히 행정처분이니까 불복시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되냐? 행정심판법에 따라 하면 돼. 뭔 법대로? 행정심판법대로 하면 돼. 행정심판법이 여기다 행정심판 제기해라. 제기청 여기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 행정심판법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다. 이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어디다 제기하면 되냐? 이자를 시행자로 정한 자가 있어. 뭐 국장이 이 친구를 시행으로 정했다면 국장님, 도의사가 이자를 시행으로 정했다면 도의사한테 이자를 이렇게 변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렇게 그 자를 피청구에서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직접 이 시행자한테 이 시행자를 피청구로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시행자를 피청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를 시행자로 정한 자 이자한테 갖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거기 보세요. 그 시행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그래야 돼. 그래서 틀렸어요. 5번 사업 시행자가 바로 조사 측량을 위해 바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타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습니다. 장애물을 제거 변경도 허용되고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문제 1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1번을 보면 비용 부담 문제입니다. 이 도시 자 국토요법상 여러 가지 비용 부담 문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들어간 돈, 그 돈은 누가 부담하냐? 그자가 부담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안 나왔지만 국가가 시행자다. 그러면 무슨 돈 가져갈까요?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면 무슨 돈 갖고 할까요? 지자체 예산. 이렇게 행정청이 앉아가 하면 그자가 그냥 부담해서 합니다. 이걸 그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습니다. 2번 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부과되는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건축을 위탁 도급한 경우 그 위탁 도급을 한 자가 내야 한다. 맞습니다. 도급한 자. 여러분이 이 기반시설 부담에 안에서 신축공사하는 건축주입니다. 그때 3층짜리 건축을 받아가지고 신축공사할 때 업자한테 돈 주고 맡깁니다. 그 공사를 맡은 사람을 위탁받은 사람, 도급받은 사람을 그래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위탁한 건물주가 내야 돼요. 한 자, 위탁한 자, 도급한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청의 아닌 시행자가 사업할 때 그 사업비용 일부를 국가 지자체가 좀 보조 융자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과 증축할 때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됩니다. 증축 밑에 다 신축도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되실 거예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 두 가지 다 신축과 증축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거. 그 다음에 5번 이 기반시설 부담기간에 A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그자가 신축 증축할 수 있는 건축자금이 없는데 그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 땅을 임차받아 갑니다. 그래서 임차받았던 자가 신축 증축을 하는 건축 행위를 했네요. 그랬다면 기반설 설치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되냐 아니면 그 건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내야 되냐?
건축 행위를 한 자가 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줄 틀렸죠. 토지 소유자가 그 설치물을 납부해야 한다 틀려서 하여야 한다 지불고 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고 그 건축 행위자가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또 나왔던 게 또 나 이건 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없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통과해도 되고 넘어가서 보시면 74페이지 3번에 나오죠. 3번. 이 3번에서 알아둘 것은 국토개법상 내용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됐네요. 1번.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시범도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럴 때는 주민 의견 들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국토교통부장만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직접 정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정할 수 있건만 이때 그 시범도시를 우리 지역에다 좀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공모를 하게 될 때 응모할 수 있는 자격자가 있는데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시장구수, 구청장 응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구수는 응모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대로 행정시설을 제기하면 됩니까? 행정시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법률을 위반죄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인가를 취소, 그따 포인트 잡아요. 실시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 꼭 실시해야 된다. 그 말 중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건 3개 있어. 3개. 3개밖에 없어. 청문 대상. 오른쪽 페이지 해설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페이지 그 해설에 있는 거 3개를 달달달 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문제화 시켰잖아요. 실시인가 취소, 오른쪽 페이지 그 해설을 보면 또 개발행위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이 세 가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청문을 시셔야 하는데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 보면 다시 도의사는 도시군기본계나 도시군계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 이렇죠. 국가계획 있고 그 다음에 국가계획부터 하위계획인 광역 도시계획도 있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있고 도시군관리계획도 있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계획인 바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수립을 해야죠. 그런데 바로 이 하위계획들이 특히 이런 것들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계획이라든가 광역도시에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로 이 도시 군을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에게요. 야, 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이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그래서 상위계획 부합계획 조정해 라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조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법적으로. 왜 국토교통부장은 이네들 다 자기보다 하급자니까 이네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기한 내에 조정을 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은 특히 이 도시군관리기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상위계획과 부합되도록 직접 입안해서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의사님 도의사는 이런 계획들이 하위계획으로서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의사는 야, 이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안 맞으니까 빨리 이것들을 상위계획에 맞게 조정해라 라고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 군수에게만 바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시장 군수에게만. 경기 도의사 충청남도 도의사가 있다 그러면 도의사는 자기 바로 관할 지역 내에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군수밖에 없잖아요. 얘네들한테 야 상위계획에 맞게 조정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지 도의사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야 네가 가서 상위에 맞게 조정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질문이 틀린 겁니다. 5번 봅시다. 도의사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다 그럴 때는 국장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로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누구한테 특강 특특시한테 요구는 할 수 있어요. 국장이
국왕 특특 시장수한테는 요구할 수 있지만 바로 도의사가 국장한테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도의사가 나왔다면 국장을 지워버리고 시장수로 바꿨지 맞아. 국토교통부장을 지워버리고 누구로 바꾸면 된다고요? 시장수. 도의사는 누구한테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냐? 시장 군수에게만. 자기보다 하급자예요. 하급자. 자, 어느 쯤 넘어오셔서 그 출제 분석을 보면 수험 대책해서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대상 네 가지인데 세 가지 요것도 나왔으니까 세 가지로 수정하시고 제일 위에 뭐 중요하지만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고 되어있죠. 오른쪽 페이지 그게 네 가지 하나 몇 가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 서계는 달달달 해야 돼. 올해 출제가 이렇게 되니까 세 개 무엇이냐 그러면 세 개 보고 계신가요? 세 개를 보니까 첫째 공통된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뭐 할 때 꼭 청문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취소. 취소를 동그라미 쳐. 취소가 다 나와버렸다. 그러면 이제 세 개를 찾아야 돼. 허가 동그라미, 인가 동그라미, 시행자 지정 동그라미. 이 세 개를 암기하지 못하면 꽝이다. 그래서 그 박스 밑에다가 해설. 이것은 청문 대상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뭐뭐뭐 구역 지정 취소도 청문 대상 아니다. 그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허가 취소,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개발행 허가 취소, 실시 인가 취소,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 지정. 그래 광역 도시 승인 취소라든가 도시 군계 본계 승인 취소. 승인 취소는 청문 대상 아닙니다. 뭐 개발비도 지정취소, 기반시설 부담격의 지정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76페이지 1번 이 국토교법상 벌금 동그라미 부과대상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1번 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될 때 그 종류, 명칭, 규모, 면적을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설치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판피합니다. 그래서 1번 벌금 대상 맞아요. 2번 시가와 정에서 허가 대상 허가 안 받고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을 판피합니다. 벌금 맞습니다. 3년 3천만 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에 허가를 받았다. 즉 허가 받을 수 없는 건이었는데 허가권자에게 뇌물 줘가지고 허가를 받아가 버렸다. 그런 친구들은 유법은 유법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받아가고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때는 벌칙, 벌을 가하는 규정이 없어요. 착수를 한 자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는데, 그래, 허가만 받아놓고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는 이 법에서 벌을 가하는 규정이 없어요. 국토교법에. 알겠나요? 자, 그래, 착수를 하지 않은 자, 그래서 이것은 처벌 못하네, 여기서. 착수를 하면 이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원을 벌금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었던 거예요.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경감 받기 위해서 면탈 받기 위해서 계약서 같은 걸 조작하다 걸리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이 가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벌금 대상이에요. 5번 여러분이 지구단위 겪고 하는 것을 지구단위 맞게 건축물을 건축해야 할 것을 그 지구단위 맞지 않게 건축을 하다가 용도 변경하면 처벌받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판치하죠. 그래서 그것도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밑에 해설을 좀 꼼꼼하게 여러분은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험생이라면. 이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요. 문제 풀 때 해설까지 꼼꼼하게 봐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빨리 잡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 기출문제집만 잘 해설까지 소화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공법은 가볍게 60점 이상 나옵니다. 많게는 70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기출문제집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해설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78페이지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가십시오.